물이 빠지는 하수 구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하는 방법은 이게 테이프가 있어요.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. 이렇게 테이프 띠면 이렇게 붙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연이 딱 들어갈 만한 거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앞에는 건드리지 말고, 이거는 안 되니까. 이게 16분의 3 가지고 이렇게 뚫을 거예요. 위치는 이렇게 평평한데, 이 유관은 건드리지 말고 그 나가기 전에 하시는데, 너무 이렇게 이게 조금 높이면 되는데, 너무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밑에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중간 이상이면 되는데, 좀 약간 높일 수 있으면 높이.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저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빼서. 있어야 되니까 위치를 좀 정할게요.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빼고 드릴 뚫으실 때는 요거 건드리지 마시고 앞에 거, 그 다음에 여기 앞에만 뚫는 거, 뒤에까지 뚫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앞에만 딱 뚫겠습니다. 사이즈 최악에 좋네요. 위로 할 수 있으면 위로 하면 좋은데,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리가 드릴을 할 수 없는데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. 중간 이상이면 괜찮아요. 중간 이상부터는 괜찮고, 약간 위로 할 수도 더 좋고. 자, 그럼 제가 좀 위에 둘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요.
있으면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. 그리고 탱크는 그냥 필요한 공간에 놓으시면 되는데 눕히지 마시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신 다음에 세우면 될 것 같아. 이게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고. 자, 됐습니다.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. 연결하죠. 자, 필터에서 자, 수도관을 먼저 연결할게요. 자, 원수는 원수는 물을 어떻게 뽑아오냐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하수도관 만든 거랑 똑같이 이거를 우선 이 쇠가 닫힐 수 있으니까 밑으로 제일 깊이 뺍니다.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찍어요. 이걸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손 다치지 않게 집어넣어요. 쇠가 있어서 오케이 됐습니다.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파이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걸 고정하는 거예요. 속에 물 들어오는 그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를 안에 넣고 이제 막 이렇게 고정시키죠. 이렇게 이제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아직 물은 틀지 마시고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빼세요. 이걸 빼시면 안에 쇠도 있고 그 같이 하는 게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보통 플라스틱을 써요. 그래서 가져간 그 빨간 그 호수를 연결해요. 자, 이거를 자, 이대로 이거 먼저 끼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서. 이게 저 수도꼭지로 들어가거든요. 이거 수도꼭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로 좀 빼야겠네요.